지난해 강진에서 시작돼 많은 인기를 얻은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행사가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반값 강진 여행과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이 조용한 시골 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입맛을 돋우는 고기향이 가득한 강진 병영시장입니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 강진 붉은 불파 행사. 양념된 고기를 석쇠에 올려 불향을 더하다 보니 관광객들의 손이 멈추질 않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 병영이란 그 시골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작은 시골에서 마을 축제가 열리고 그러니까 활기도 넘치고 참 보기 좋고 음식도 맛있고 좋습니다. 올해는 대표 먹거리인 불고기에 더해 다채로운 볼거리들도 마련됐습니다. 개인주택과 빈집, 마을 호텔 등 15개 구역에 소박한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한 골목 열린 정원이 열렸고 더욱 풍성해진 농부장터까지 행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병영성과 하멜 전시관 등 지역 역사 자원들도 연계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맛있는 불고기하고 하멜 맥주, 그다음에 막걸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EDM 춤과 함께 붉은 불파를 다시 한번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첫 행사 당시 병영면 인구의 10배에 가까운 13,000여 명이 다녀가면서 2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냈던 강진군의 붉은 불파. 시즌2를 맞는 올해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강진 병영시장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